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The rapper 캄보디아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에피소드 1은 아무래도 첫 런칭되는 또 TV쇼에 처음으로 이제 출연하는 참가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경직된 모습도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뭔가 자리 잡히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에피소드 2는 좀 개성 있는 참가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볼 참가자는 락시라는 여자 래퍼입니다. 지금 이 래퍼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스피드 100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폴라렉스의 Keep It 100 그 곡을 가지고 거기다가 벌스를 쓴 거죠. 댓글도 그렇고 저도 느낀 게, 아무래도 예전 쇼미더머니 우승자였던 여성 래퍼 이영지의 그 느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쇼미더머니건 더 래퍼 캄보디아건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감이라고 봐요. 자신감은 그 어떻게 나타나냐,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 내가 설령 이 래퍼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를 잘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상쇄가 됩니다. 특히 이런 오디션 TV쇼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저는 이 래퍼가 패스를 받기 위한 전략을 꽤나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짰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4패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참가자들 중에는 전 있었다고 보는데 3패스를 받았고 팀 노리스가 됐죠. 뭐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친구가 4패스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3패스를 받았어도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 나온 참가자들 중에는 이 친구가 가장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락시가 출연하는 A Rapper Cambodia 에피소드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야. 자. 아카펠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오디션 쇼에서는 아카펠라를 어떻게 잘 소화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카펠라는 게임으로 치면 필살기 같은 구간이에요. 이게 비트가 없는 상태에서 래퍼가 랩을 뱉었을 때 그 임팩트가 비트가 없을 때 사람들한테 더 각인이 확실히 되거든요. 자신의 랩 스킬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고 믿고 있다면 아카펠라를 쓰면은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주눅 들지 않았어. 좋아. 아, 이게 보니까 비트를 사전에 참가자들한테 주고 벌스를 입힌 다음에 어느 정도 녹음 가녹음까지 시켜서 그 곡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약간 박자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세가 대단했다. 오, 그렇게 생각해요. 각 나라마다 랩 관련 이제 오디션 TV쇼를 다 런칭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릅니다. 각자 심사위원들이 그 추구하는 느낌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스킬풀한 래퍼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드하고 빡세고 어그레시브한 랩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동남아 힙합에서는 좀 칠한 느낌의 래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드물게 이제 하드한 랩을 갖고 오는 래퍼가 나왔으니까 개성에 있어서도 이 친구가 저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 아,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갑자기 비트가 페이드아웃 되면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좀 부각시키는 구간들 있잖아. 이거 잘 살리면 패스 받기 충분한 위치까지 갑니다. 무대를 굉장히 긴장하지 않고 잘 돌아다니네. 뭐 각 나라 정서마다 이런 하드한 랩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쇼미더머니라는 TV쇼의 기준을 이제 두고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약간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미숙한 점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에이. 기세가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해요. 진짜 자신감이 중요해요.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 이런 TV쇼에 출연하면 높은 성적을 기록하려면 자신감이에요. 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내가 랩 스킬이 쩔어요.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막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들으면 막 미쳤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TV쇼에서는 내가 랩 스킬이 좀 부족해, 공연에서 굉장히 관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는 다른 참가자들,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힙합을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바이브를 느껴봤을 때 그렇게 하드한 빡센 랩을 하는 래퍼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칠한 느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갖고 왔단 말이죠.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있었어.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포페스 받기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죠. 게다가 여자 래퍼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힙합 랩 음악을 지배하는 래퍼들의 성별에 80% 이상은 남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다른 나라도 그렇고 남자 래퍼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자 래퍼가 스킬풀한데 무대 장악력도 끝내준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생깁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 래퍼이기 때문에 남자 래퍼들이 보여주는 어떤 어그레시브하고 하드 플로우를 갖고 들어간다? 경쟁력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참가자들마다 이렇게 장점이 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이 래퍼가 이 오디션 TV쇼에 끝나고 행보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디션 TV쇼 안에서는 경쟁력 있는 래퍼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꽤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TV쇼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